진우야, 부산카가 제네시스 맛집으로 유명하잖아. 그치, 맛집이지. 제네시스 780이 왜 이렇게 잘 팔릴까? 이게 제네시스 뭐 DH든 G80이든 잘 팔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잘 파는 거야. 좀 거만한 거 같아. 아니, 농담이고 사실은 중고차 시장에서 지금 제네시스가 너가 봐도 지금 잘 팔린다 이가. 그 이유가 뭐냐면 간단하다. 내가 지금 설명해줄게. 봐봐. 일로 와봐. 요게 네가 말하는 G80이란 말이야. 요거는 제네시스 DH가 아니야. 이건 G80이란 말이지. 요거 딱 보면 얼마일 것 같은데? 보통 내가 생각하기에 G80 금액이 한 3천 중반대? 그치. 보통 이제 17년, 18년 프리미엄 럭셔리 기준 앞에 판때기 있고 뭐 우리가 아는 ASCC 옵션이라던가 그런 게 들어가고 5만에서 10만 사이 정도면 3천에서 3,500 정도, 3천 중반대 정도 착각만 그렇게 보면 된단 말이야. 네가 딱 봤을 때 3,500 정도로 보이잖아? 차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 보여? 그냥 솔직히 딱 봤을 때 와, 이 차는 3,500 정도 할 것 같네. 내가 봤을 때는 3,500 이상의 값어치를 하거든? 왜냐면 예를 들어볼게. 지금 신형 더뉴 그랜저 알지? 그랜저. 말만 들어도 그랜저 제네시스 어떤 게 더 높아 보이는데? 제네시스지. 더 높아 보이지? 금액은 어떤 게 더 비쌀까? 제네시스. 아니야. 더뉴 그랜저 알지가 비싸단 말이야, 지금. 차값만 놓고 보면은. 그러니까 신차로 살려다가 이 금액이면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중고차로 제네시스를 살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라.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네시스로 가는 거라. 근데 제네시스하고 경쟁 상대가 또 있단 말이지. 그게 뭐일 것 같은데? K9. 그렇지. 아, 정답이야. K9이 경쟁 상대인데 K9은 이게 9T랑 신형 T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. 그래서 K9, 더뉴 K9, 그리고 더 K9이 있는데 더 K9으로 가야지 뭔가 이 제네시스랑 비빌 것 같은데. 느낌이, 외관상 느낌이 이게 더 K9이란 말이야. 읍씨 먹어봐. 이게 더 K9인데 이게 뭔가 이거랑 동급 느낌 나잖아. 근데 이게 가격이 훨씬 비싸. 이게 4천만 넘는다고. K9도 가성비로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. 그치. 근데 동급 매물로 보려면 이게 더 금액이 비싸다 이 말이지.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급 매물 3천 정도, 2000대로 내려가자니까 뭔가 그랜저 IG 약간 굳히나고 안 될 것 같고 뭔가 급이 딸리는 것 같고 그렇다고 5천만원, 4천만원 넘어가고자 하니까 돈이 부담스러운 거지. 근데 그 딱 적정선 3천선 정도에서 외관 디자인 좋아, 뭐 차량 성능 좋아, 금액 좋아,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지. 뭐 중고차로 사도 보증기간 다 남아있고 하니까 제네시스를 많이 찾게 되는 거지.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이제 제네시스 많이 하시고 또 제네시스 맛집 부산카를 많이 찾아주시는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지 나는. 그러면은 그렇게 제네시스가 잘 팔리면은 한 20대 사놓으면 안 돼? 아, 이게 내가 그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. 와, 그렇게 잘 팔리면은 그냥 사도 놓으면 팔리겠네. 사기가 힘들다. 그러니까 이게 봐봐. 어떤 물건을 살 때 금액이 맞으면 질이 떨어지고 질이 맞으면 금액이 올라가. 근데 나는 구매자와 판매자 입장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. 내가 사와서 팔아야 되니까 내가 살 때는 구매자고 팔 때는 판매자란 말이야. 그러니까 나는 이 두 가지 다 생각을 해야 돼. 근데 이 두 가지 다 맞추려고 하니까 살 때는 아 좀 비싸게 사가있어, 팔 때는 아 좀 싸게 파있어. 그러니까 양쪽으로 치인단 말이야. 그래서 어떨 때는 둘이 연결을 시켜줘. 그냥 팍 위탁 판매처럼 팍 연결을 시켜줘도 안 맞는 경우가 있어.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다. 그리고 중고차 뭐 딜러분들은 아마 내 말에 공감을 할 텐데 이 차 한 대 팔아가지고 나중에 문제될 소지가 있잖아. 솔직히 기계다 보니까. 기계니까. 그러니까 그런 최대한 문제 소지가 없는 차만 선별해서 팔으려고 하다 보니까 매물이 많이 없다 전국에. 그래서 나라고 이제 돈 욕심이 없겠냐. 나도 돈 욕심이 있는데 집가 가지고 이제 막 많이 한단 말이야. 견적 시스템 많이 놓고 막 나도 뭐 비교 견적 놓고 막 하는데 생각보다 금액 괜찮고 꿀매물이 많이 없다. 그래서 또 꿀매물 들고 오면 빨리 팔리니까 또 많이 없는 거지 매물이. 내가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다. 그러면은 EQ900도 금액이 많이 떨어진 걸로 아는데. 그치. 그거는 어때? 대체 또 9포인트다 진짜. 대체 9포인트. EQ900 G80이 신차가 대비해서 거의 반 이상 뚝 떨어지거든. 그러니까 뭐 한 50%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야. 물론 사용감이 있고 키로수는 증가를 했지만 당연히 그렇게 되니까 신차 금액보다 50% 떨어지는 거지. 내가 생각했을 때는 중고차로 구매하기에는 지금이 최적기지. 그냥 지금보다 더 떨어지면 더 구형 느낌 날 거고 EQ900 같은 경우는 그리고
요 이제 G90 바디로 넘어갔기 때문에 구형티도 안 난단 말이야. 아예 사람들이 G90이나 EQ900을 같은 라인으로 안 보고 다른 차종으로 본단 말이야. 그러니까 EQ900으로 보는 것도 상당히 괜찮지. 내가 봤을 때는 가성비 갑이다. 제네시스는 브랜드 가치가 다 살렸다. 그리고 차 자체도 니 타봤다 해가 내 옆에. 차 좋다 해가. 좋지. 그러니까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타는 거야. 내 차 제네시스인데 하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.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G80과 EQ900을 놓고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기준이 있어? 너는? 이게 똑같은 금액을 놓고 보면 EQ900이 키로수가 엄청 더 올라간다든지 연식이 더 낮아져. G80은 대신에 좀 좋겠지. 뭐 그런 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지. 사실은 뭐가 더 좋고 뭐가 더 나쁘고 그런 건 없지만 승차감 자체는 EQ900이 좀 좋다. 내가 타보니까 EQ900이 좀 더 좋은데 주차하기에 좀 불편하고 차가 좀 기니까 좀 불편하고 약간 혼자 타기에는 뭔가 앞에 기사를 둬야 될 것 같은 느낌이고 아직까지는 이제 내가 봤을 때는 EQ900이 뭐 그런 느낌이 강하지. 패밀리카라는 느낌보다는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타야만 할 것 같은 차량인 느낌이지. G80은 우리가 딱 봤을 때 약간 아빠 차네? 패밀리 가네? 이런 생각이 드는데 EQ900은 왠지 저 사장님 차인데? 약간 이런 느낌이 강하다는 거지. 그 차이지. 뭐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G80이 중고차 시장에서 잘 팔리는 이유는 첫 번째 브랜드 가치 높다 이가. 내 차 현대차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G80 오너들은. 내 차 제네시스다 이렇게 말하지. 두 번째는 많이 감가된 감가상각비. 이게 두 번째. 그리고 세 번째는 차량 성능이 좋지. 왜냐면 배기량 부담 안 되고 얼마 2.2 디젤 3.3 안 부담 안 되거든. 3.8 뭐 좀 부담될 수는 있는데 일반 대형차에 비해서 뭐 옷방 이런 건 아니잖아. 그러니까는 괜찮다 이거지. 그리고 3.3 모델이 제일 인기가 많으니까 부담이 안 된다 이거지. 그런 세 가지 측면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게 아닐까. 부품값도 싸고. 그러니까 니도 오늘 제네시스 한 개 사자. 이거 한 개 사자 이거. 그러면 너가 지금까지 수많은 G80을 팔아왔잖아. 아 진짜 많이 팔았다 G80. 이게 기계다 보니까 네가 그렇게 신뢰하는 G80이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발등을 찍었던 점.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G80이 내 발목을 잡거나 내 발등을 찍은 적 절대 없다. 내 자랑 아니기도 한데 검수 과정을 좀 꼼꼼하게 해서인 것도 있지만 미리 문제 될 만한 부분을 고지를 한다거나 내 차량이 아닌 경우에 알선하는 경우에는 고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리를 해서 팔았기 때문에 G80이 뭐 전화 와가지고 사장님 차가 왜 이렇습니까? 뭐 그런 적 한 번도 없다. 싸제로 튜닝된 경우 있잖아. 그런 거 막 실내 앰비언트 라이트가 있는데 옆 끝부분은 갈수록 희미해진다든지 그런 거는 내가 뭐 사장님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거 말고는 뭐 전혀 얘는. 근데 물론 차가 고질병은 있어. 고질병 없는 차는 한 대도 없다. 다 무조건 차는 고질병이 있는데 그 정도가 심하냐 약하냐 이 차이거든. 근데 G80은 뭐 다들 뭐 이제 익히 아시겠지만 휘까지 아니 뭐 좌석 현상 뭐 그런 거지 뭐 충분히 다 수리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뭐 걱정할 만한 그런 건 없지. 그러니까 오늘 G80 한 대 사가자니. 오늘 한 대 해라 이거. 하나 할까? 한 대 해라. 야 이거 보이지? 이 소나타 이거 저 DM8 이 차량 이 차량 두 개면 이거 한 대 살 수 있다. 또는 이 차량 엄청 좋은 거 한 개잖아? 거의 비싸다 그 내기. 하긴 내 차도 한 3,100만 원. 그러니까 네 차 신차로 봤을 때 1.6 센슈어 내 센슈 네 차 그거 소나타 DM8 센슈어잖아. 발음이 추워가지고 이금 나온 거 보이나? 추워가지고 발음이 안 된다. 그래서 어쨌든 네 차 신차가 얼마라고? 3,200 가까이. 그래 누가 그거 3,000만 원 새끼 이거 어? 비싼 금액대에 바로 사가는 거지. 근데 내가 타면은 그래 나이가 아직 좀 더 하지. 그러니까 물고 나왔다. 이거야. 야 봐봐. 나이 말고는 걸림돌이 없잖아. 그치. 그래 금액, 성능, 차 디자인 뭐 이게 네가 안 사는 이유가 나이 때문인 거지. 금액이 아씨 금액이 부담되네 이게 아니라니까. G80이 가진 무기가 그거라니까.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 가격이 부담스러워서가 아니고 그런 이미지 때문에 어떤 고수하는 거지. 그러니까 사가시는 분 연령대도 보통 뭐 이르면 30대도 있긴 한데 보통 40대 50대 분들이 많이 사가신다고. 성공하신 분? 아 그건 내가 알 수가 없죠. 사장님 성공하셨습니까? 물어보고 아 성공 못하셨으면 안 팝니다 이렇게 말하진 않으니까. 뭐 대부분 근데 G80 사가시는 분 치고는 성격이 뭐 나쁘신 분 내가 한 번도 못 봤다. 때때묻지? 아 때때묻지 분은 있으시지 있으신데 뭐 행패 부리시거나 뭐 진상 약간 이런 느낌은 한 번도 없었어. G80은 약간 성격 좋으신 편이시
분들이 타는 과학차다. 또 다른 과학이네. 과학이지. 예, G80 사러 왔다? 그분은 약간 신사적이시다. 그렇지 않은 차종이 몇 개가 있거든? 아, 그런 것도 좀 있지. 그건 다음에 말해줄게, 내가.